안녕하세요. 김막해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게 한 골프 정신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 또 골프를 치면서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잘 생각을 해야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이 말들 모두는 정신에 관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신으로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대충 알고 그냥 플레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많이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골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를 잘 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코스에서 한번 라운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골프 생각만 해서는 골프를 절대 잘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골프에 집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프를 잘 치려면 여유를 가져라. 또 골프와 관련이 없는 그런 대화나 주제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또 자주 유머를 자주 말하면 더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사람, 아주 최고수들은 라운드 하는 동안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골프 얘기를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주로 홀 간에 이동하는 동안에 또 공과 그 다음 공을 치러 가는 중간 그런 부분에서는 걷는 중간 또 카트를 타고 가는 도중에는 골프와 관련이 없는 뭐 축구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산 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골프와 관련이 없는 주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에 다가갔을 때 그때부터는 좀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잘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골프를 잘 못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망설입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스윙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깨끗이 비워라. 그런 말을 합니다. 다만 타겟을 생각을 하라.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것만 머릿속에 그리고 샷을 하면 더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다. 한결같은 골프 교습서에 나오는 한결같은 지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윙하는 동안에 이렇게 휘두르겠다. 또 팔의 위치는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겠다. 또 머리를 어떻게 고정하겠다. 공을 오래 쳐다보겠다. 뭔가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로 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더 우리 동작을 우리 몸을 방해할 뿐입니다. 골프를 정말 잘 치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이 세 가지 정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정신을 발휘해서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신과 또 직관적인 정신 그리고 이 비판적인 정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정말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이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생각과 느낌, 또 인식과 감정이 이 정신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대한 정신과 또 편협한 정신이 있고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의식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몸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믿고 스윙을 하면 더 자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무한하다. 능력이 무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자의식의 포로가 돼서 정작 잠재의식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잃고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를 구분할 때 좌뇌 또 우뇌 뇌과학자들이 이제 구분을 합니다. 좌뇌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우뇌는 좀 더 감성적이고 또
필링, 어떤 이런 직관적인 그런 부분을 발휘하는 부분이 이제 우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적인 부분과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한 사람의 정신에는 이런 모든 면이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프에서는 정신의 세 가지 얼굴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을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생각하는 정신은 어떤 것이고, 또 직관적인 정신이 어떤 것이고, 비판적인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생각하는 정신을 동원해야 하고, 또 어느 단계에서 직관적인 정신을 주로 발휘해야 하고, 또 어느 단계에서 비판적인 정신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정신은 사설하기 전에 많이 발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감각과 개인 느낌에서 오는 정보를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과거의 경험과 지금 그런 그 느낌에서 오는 정보를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이 이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골프에서 생각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공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또 습도는 어떤지, 또 과거의 경험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하고, 또 그 사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상과 위험의 관계를 서로 잘 계산을 해서 의도하지 않는 그 위험한 사슬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자기 능력을 벗어난 사슬을 피하는 그런 현명한 플레이를 이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또 이런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분류하고 결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이란 단순히 그렇게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경험과 비교를 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정신은 사설하기 전에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졸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설하기 전에 충분히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아주 꼼꼼히 잘 판단하라, 잘 생각하라, 계산하라,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샷을 할 때조차도 이 생각하는 정신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샷을 하는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몸을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정신을 많이 생각하는 정신을 동원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직관적인 샷을 하지 못하고 이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몸이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하라, 졸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실 하기 전에 깊고 세밀하게 너무 경솔하지 않게 잘 생각해서 플레이하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샷을 하면서는 이 생각하는 정신은 일종의 이제 필요가 없고 직관적인 정신을 동원해서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적인 정신은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관여합니다. 시세 사설할 때, 실제 사설할 때 생각하는 정신이 관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몸과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사설하면서는 자의식은 곧 자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사설 잘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오른쪽으로 쳐야 한다. 또는 퍼팅을 할 때 충분히 홀컵을 지나가게 길게 오르막이기 때문에 쳐야 한다. 이렇게 자의식을 너무 가지고 실제 샷을 하거나 퍼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냥 느낌대로 직관적으로 우리 정신의 몸의 지배를 몸의 지배를 정신에 맡긴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샷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공을 할 확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뭘 생각 말고 냅다 치기나 해. 이런 말을 자주 이제 합니다. 분명히 스윙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스스로 망하는 잘못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러 하는 정신은 사실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상황을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결심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신은 샷을 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샷을 할 때만큼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냅다 치면 된다. 직관적인 정신에 맡겨라. 몸이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 잠재의식은 무한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의식을 하고 생각을 많이 자의식에 몸의 지배를 받게 하면 자꾸 의심만 늘어납니다. 오직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목표만 생각을 하고 샷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머리로 계획을 하고 가슴으로 플레이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샷을 한 다음에 비판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샷을 잘 한 경우에는 아주 이제 기뻐합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샷을 하고 나서는 항상 이제 후회를 한다든가 또 화가 난다든가 또 실망을 한다든가 또 자기 그 책망을 한다든가 자기 탓을 한다든가 이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샷을 하고 나서는 그 샷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구경꾼처럼 남이 친 것을 평가한 것처럼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잘못을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잘못을 스승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비판적인 정신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종의 피드백입니다. 생각하는 정신에게 다음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또 직관적인 정신에게는 몸의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비판적인 정신입니다. 샷이 끝나면 비판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설령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든 간에 그 항상 자기 탓을 하고 또 슬퍼하고 또는 실망하고 또 화를 내지 말고 그 잘못된 샷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요인을 찾도록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비판적인 정신의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공이 빗나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날아갔다고 치겠습니다. 산등성이로 날아가서 공이 설령 오비가 났다 하더라도 공 맞는 소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런 말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비판적인 정신을 올바르게 발휘하면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매몰차게 스스로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한 수를 배울 수 있어서 그 다음에는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선생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실패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이 비판적인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판을 하되 남이 친 것처럼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수 배웠다. 그 실수를 통해서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선생님으로부터 한 수를 배운 것으로 학습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는 하나의 선생님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비판적인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면서 플레이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논리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윙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결코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 생각하는 정신과 직관적인 정신, 이 비판적인 정신을 단계별로 샷을 하기 전에는 생각하는 정신을 많이 발휘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분석적으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잘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샷을 할 때는 자기 잠재의식에 맡겨서 그냥 직관적으로 몸에 맡겨서
그냥 자신 있게 휘두르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끝나고 나서는 그 사실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또 한 수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숙화를 내고 더 즐겁게 라운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